안녕하세요. 제가 남양역에 왔는데요. 체류탄 라면이라고 있거든요. 노량진점에서 먹어봤는데 여기 본점이라 해서 여기 와봤습니다. 그때 라면도 되게 맛있었지만 솔직히 라볶이랑 떡볶이가 더 맛있었어요. 소소 라면. 여기 5시 오픈인데 딱 맞춰서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한번 왔거든요. 체류탄이 제가 옛날에 먹었을 때 이게 10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 후기에도 그렇고 막 엄청 맵지 않아요. 약간 찐득한 라면이고 이거 제일 맛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 약간 곁들여서 닭꼬치도 많이 먹고 계란떡 라면도 맛있겠다. 체류탄 라면 100단계 두 개랑 닭볶이 하나랑 닭꼬치 소금 하나 매운맛. 약간 국물파들은 단계를 낮춰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엄청 거의 장이 되거든요. 제가 그때 한번 먹었을 때는 저는 여기 라볶이가 진짜 맛있었어요. 떡국떡이랑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. 소금구이 매운 맛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닭꼬치도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두 개만 일단 시켰어요. 이게 매운맛이. 매운맛이 아니라 양념맛. 이게 막 매운맛이라 해서 솔직히 양념맛은 많이 안 느껴지고 양념 엄청 묽고 엄청 야들야들하면서 숯불 맛이 납니다. 하나도 안 뻑뻑해. 저 약간 야들야들한 거 좋아하는데 껍질까지 맛있어. 약간 쫄한 위에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. 이거 약간 양꼬치만 난다. 그러니까 양고기 맛은 안 나는데 위에 가루 같은 게 껍질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. 통다리 먹는 것 같아. 소스가 약간 캡사이신 맛이 나는데 그냥 맛은 나는데 매운 느낌은 아니고 근데 막 쓴맛은 안 나네 또. 신기하네. 이건 딱 신라면 매운맛이다. 이제 신라면까지 비교할 수 있어.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. 근데 확실히 불닭은 아니에요. 사장님, 저희 닭꼬치 5개 매운맛 더. 매운맛 5개 한꺼번에 해보시면 20분 정도 걸리는 게 괜찮으세요? 네. 아, 그러면 10개 해주세요. 10개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맛있으니까. 소소라면의 1등 메뉴. 이게 떡국떡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라면이랑 일단 좀 먹고 있을게요. 아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나. 여기 특징이 라면에도 그렇고 라볶이에도 콩나물이. 근데 저도 이거 처음에 엥? 뭐지? 했는데 진짜 그때 하나 시키고 또 시켰어. 아,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후추맛도 살짝살짝씩 나고 김가루에 있는 참기름이 이렇게 이런 떡볶이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아구찜 먹는 느낌이네.
제 기억보다 더 맛있네요. 맛있게 드세요. 체류탄 라면 100단계. 되게 강한 고춧가루 맛을 엄청 넣은 것 같은 맛. 맵기요?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제가 그냥 막 안 맵다 안 맵다 이런 게 아니에요. 고춧가루 맛이 엄청 진하긴 한데 맵기는 없어. 매운데? 아 그래요? 먹자마자 확 매운 기가 확 나는데? 매운 것 때문에 거의 띵라면. 매운 게 아니라 그냥 고추 맛이 되게 진한? 풋내가 엄청 진한? 안착하기 싫겠다. 매운 라면 이때까지 찍은 것 중에 여기 꽤 맵다 했을 때가 레알 라면. 다른 데는 그냥 맛있었어요. 근데 제 블로그 리뷰 많이 봤는데 100단계 드신 분이 꽤 있었어요. 근데 막 매워서 미칠 것 같다는 아니었고 되게 맛있게 맵다? 이런 후기들이 많았어요. 울고 있다. 진짜 매력있다. 와, 짱이다. 맛있겠다. 떡볶이랑 닭꼬치랑 되게 잘 어울리네. 목 맥힐 때 라면 국물.
입으로 뱉지. 아니, 아니에요. 나를 겨자리에서 막 쏘던데.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아, 너무 매운 거 나 다 못 먹는데. 아, 진짜 안 매워. 괜찮죠? 막 매운 그런 느낌 아니죠? 되게 맛있다. 최근에 먹은 닭꼬치 중에서 제일 맛있다. 이거 포장해서 집에서 팍 끼워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저 라볶이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뭐지? 여기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아, 아껴 먹어야 되는데 라볶이 아직 하나 마지막 주문한 거 안 나왔어요. 제가 닭꼬치 몇 개 더 시킬랬는데 손님이 밖에 많아서 한 15분 이상 걸린다 하시더라고요. 그냥 이것만 먹고 손님 많으니까 후딱 가겠습니다. 이거는 손님 많아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.
하나만 먹고 가기 너무 아쉬운 맛이. 김가루를 좀 잘 섞어줘야 돼. 매판이 아니고 뭐하니 해야겠다. 너 뭐하니? 너 거기서 뭐하니? 와 배부르다. 와 배만 좀 안 불렀으면 진짜 밥 볶아 아,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제가 오늘 최루탄 라면 먹으러 왔다가 잡다 한 걸 먹었는데 저번에 먹었던 것도 맛있었지만 정말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오시면 진짜 닭꼬치랑 이거 꼭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. 잘 먹었습니다.